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시컬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부터 고전적인 내시빌 사운드까지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를 출시하면서 단기간에 이펙터 시장 내 탑 브랜드로 성장한 브라운 앰프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펙터 브랜드입니다. 현재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와 T4퍼즈 단 두 개의 제품만 제작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이펙터의 놀라운 완성도는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브라운 앰프의 공식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을 보면 제품에 대한 코멘트보다 주문 시 배송 지연 안내에 대한 설명이 더 길 만큼 이들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현재 이펙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브라운 앰프의 두 개의 이펙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두 대고요. 브라운 앰프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틴, 화이트 컬러죠. 네. T4 퍼즈.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브라운 앰프 이펙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프로틴 같은 경우, 티포도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프로틴 같은 경우에 버즈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네. 실제로 저희도 사운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꽤 그래도 많은 수량을 사장님이 공수해 오셨는데, 이미 거의 다 품절이 걸려가고 있는 상태고, 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도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재고가 남아있을까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티포도 반응이 괜찮고요. 네. 이 드라이브 쪽 제품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이 이펙터 시장 내에서 탑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1번은 무조건 사운드 라고 생각하고요. 견고한 내구성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익숙한 사운드를 연출하면서도 그 이펙터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완벽하게 해소해서 연주자에게 이 친화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대의 브라운 앰프 이펙터를 달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우리나라가 진짜 불과, 이제는 강산이 변한 세월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10년 전만 생각해도 이펙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 비교하면. 그리고 해외에서 아무리 히트를 쳐도 그게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리고, 하물며 들어오지 않고,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때 이제 대한민국 악기 트렌드가 돌아가는 그 지점에서 그 회사의 대표들께서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정보가 빨리 돌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르고 이제 우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습니다. 운 좋게 빨리 발견하면 거의 동시다발적.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는데 이제 배 타고 오고 이러니까 좀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브라운 앰프 이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풀고 나서 봤더니 이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났죠. 많았던 거죠. 프로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발빠르고 이 버즈비 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채널을 떠나서 해외 채널부터 벌써 이제 눈여겨서 이제 바라보시고 계시다가 어떤 되게 핫하고 굉장히 좋은 이펙터들을 빨리빨리 먼저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짜 나오자마자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그만큼 많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저희 리뷰를 떠나서도. 그러니까 이미 소리로서는 사실 오늘 다시 쳐봤지만 딱히 이걸 가지고 느낀 점을 말하는 거는 좀 그런 이미 이제 리뷰를 하면서 느꼈지만, 오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페달을 오늘 조합을 해봤잖아요. 여기서 오는 시너지가 굉장하다라는 포인트를 오늘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즈 성향의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T4 같은 경우는 100% 퍼즈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디 걸쳐 있어요. 좀 걸쳐 있습니다. 좀 되게 디소션적인 부분도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퍼즈 페달을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즈랑 오버드라이브랑 물렸을 때 그 특유의 퍼즈 톤이 이제 깎여 나가죠. 왜냐하면 크리미해지면서 서스테인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퍼즈 매니아 분들은 이제 프리류라든가 오버드라이브랑 물려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퍼즈의 그 특유의 불타고 음이 툭툭 끊어지면서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퍼즈 같은 거 녹음할 때 일부러 앰프 안 타고 이제 다이렉트로도 녹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더 소리를 극단적으로 쓰려고. 근데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랑 물리면은 심지어 이제 앰프까지 있고 이러면 많이 좀 퍼즈의 그 고유의 색깔이 이걸 탄다고 말하잖아요. 더 많이 타게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식혀져 가고 이제
믹스된 소리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두 개가 또 합쳤을 때도 그 일반적인 퍼즈보다 훨씬 더 좀 멋있는 톤이 나고 이걸 애초에 뭐 당연히 같은 회사니까 그렇겠지만 노리고 만들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 프로틴을 구매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막 그 다이나믹하고 막 엣지 있고 폭발적인 소리까지 원하시면은 이참에 T4까지 같이 올리셔서 같이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T4를 되게 단독적으로 엄청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물리니까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가 나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만났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중견급 브랜드지만 신생 브랜드를 만났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던 이펙터들이 몇 개가 있죠. 뭐 킹톤의 듀얼리스트라든지 1981이라든지 아니면 시계즈 네. 아니면은 벤슨 이 프로틴 역시 저희가 이제 같은 감동을 느꼈던 굉장히 고퀄리티의 드라이브 페달이었습니다. 거기에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이 T4의 매력이 더해지면서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이 기술력 그리고 이 사운드에 대한 철학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T4가 나온 시점에서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 이 개발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 시간을 쪼개서 더 멋진 페달들을 좀 왕성하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